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인 법관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기각보다 더 심한 건데 이건 재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재판을 하도록 요청을 했느냐? 바로 국회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이건 작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작당해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해 오던 헌법재판소가 오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 이 사건이 안 되는 걸왜 우리한테 넘겼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탄핵 심판은 공직 파면 결정을 다투는 절차인데 임전 부장판사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 여부와 상관없는 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현직을 떠난 사람을 굳이 탄핵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리입니까? 이런 무리를 한 사람들이 바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이 생사람 잡는 일 아닙니까? 아니, 명백하게 탄핵 심판은 현직에 있는 법관을 상대로 하는 거지. 그만둔 법관에게 사후적으로 심판을 해가지고 또 파면 선고를 한다고요?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제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임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하고 재판관 9명 중 5명,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의 각하 의견으로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진행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탄핵 심판 청구를 누가 했죠? 이 더불어민주당 등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불법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뭐 점잖게 표현했는데 부적법하다는 것은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이미 떠난 사람을 다시 한번 욕먹이려고 했다가 이제 각하 좀 창피스러운 결과를 스스로 자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전 부장판사 측도 앞서 열린 세 차례 변론에서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딱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임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체포치상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 수정을 지시했다는 등의 재판 관여 의혹을 이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나 그달 28일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현재 각하 의견은 이에 대해 보란 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탄핵 심판 절차의 헌법 수호 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 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때 탄핵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각하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더 이상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므로 탄핵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문형배 재판관의 심판 절차 종료 의견, 임기 만료 여부를 떠나 헌법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한다는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의 의견은 그냥 개시를 했습니다. 이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세 명의 재판관은 재판 독립 침해 문제로 인한 첫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가 주장한 임전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100조 위반 행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소수 의견으로 끝났으니까 다수 의견은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그동안에 숱한 다른 사건이 많이 나는 바람에 국민들 아마 뇌리에서 사라졌을 것 같은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다 하는 인상을 굳히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성근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했더니 대법원장 하는 이야기가 지금 국회에서 당신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표를 수리하면은 국회를 좀 환하게 만든다, 국회를 거슬러게 된다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표를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법원의 독립과 이 상권 분립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진행하는 탄핵 사건의 제물로 임성근 부장판사를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만두도록 해야지. 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탄핵 받고 나가라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거짓말을 해놓고도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뗐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이 부장판사가 그때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한 파일을 공개를 해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확정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그 뒤로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걸 다루지 않으니까 대법원장의 거짓말, 대법원장이 상권 분립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의 몇 사람 강경파에게 끌려가가지고 부하의 사표도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법관이 수모를 당하도록 하는 걸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회의도 소집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위, 자칭 개혁 세력이라고 하던 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 권위도 함께 몰락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상한 대로 탄핵 사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헌법재판소가 한 10개월 동안 심리를 하고 내린 결론은 누구나 아는 대로 그 법조문대로 해석한 겁니다. 현직이 아니므로 더 이상 이거 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 각하라는 이 말 내는 상당한 이 경멸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하를 유도한 데 합세한 사람이 김명수,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 집권당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오늘 그래도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법치가 양식 있는 몇 사람의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지켜졌다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